다육이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티 다육의 이오 다육이 이름이 베넷금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요 베넷금은 묵으면 요런 베넷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요걸 먼저 드려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자, 흙에서 다육이를 뽑아서 요 영상 말미에 제가 요 프리티 다육의 이름 잊어버렸어 또. 알바뷰티와 그 다음에 이 블랙스완 나눔을 했던 그 추첨을 할 거예요. 뿌리가 너무 잘났어. 자, 보세요. 분갈이를 할 때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5.5 종자포트에 들어있다가 큰 화분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5.5 종자포트를 옮겨갈 때 흙을 충분히 털어주지 않고 가서 모양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전에 어떤 그 사이즈 포트에서 크고 있었는지. 근데 뿌리가 지금 건강하게 나고 있어서 되게 얘는 늦게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베넷금 아우 예쁘다. 요런 약간 프릴 계열. 그 다음에 얘가 고사홍을 조금 닮은 것 같은.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네 이 녀석이. 목대만큼 튼실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털었고요. 요 베네큼, 오래된 베네큼도 제가 사장님께서 요 녀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제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 이런 게 여러분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쁜 다육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풀분에 이렇게 약간 존재감이 없이 이렇게 있는데도 어느 순간 타이밍에 얘가 눈이 딱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저 얼굴 클 베니큼은 10,0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기특하고 예쁜 녀석 베네큼 쌍둥이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겠다. 저희 친정엄마는 지금 큰 창 화분을 득템하셨어요. 계절이 좋아서 다육이들이 막 성장세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진짜 근자에 해보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지금 이렇게 키웠지만 워낙에 막 등치를 안 키우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키핑장에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진짜 금방 커지더라고요. 저희 엄마 분갈이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화분이 또 이제 큰 화분이 딱 떨어지니까 분갈이를 하다가 쉬었거든요. 잠깐 이게 속동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화분은 제가 어떤 화분 쓸 거냐면 아우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요 베네금이 이렇게 목대로 크니까 요 화분에다가 짝꿍으로 제가 지금 러블리 로즈 제 거 큰 러블리 로즈가 목대가 꺾여 갖고 상해서 요 녀석 지금 제가 다시 뿌리 내리려고. 너무 예쁘죠?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여기서 형이 왜 나와? 형이 여기서 왜 나와구나. 자, 잠깐 놔두고요. 예쁘다. 여기에다가 베넷금 짝꿍으로 싹 예쁘다. 또 여기에다가 싹 이렇게 심어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베네큼 뿌리는 저는 그냥 요 정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배수로는 깔망이 너무 작은가? 아 참 딱딱한 깔망. 그 다음에 배수도리로 배수를 합니다. 이 배수도리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배수도리가 깨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쪽에 그 스펀지 꼭 스펀지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넣었나? 아까워.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배수도리 공극이 커갖고 빠져나갈까봐 흙이 빠져나갈까봀 제가 살짝 이렇게 그걸 좀 막아줬어요. 그리고 배양토를 얘가 목대가 있는 애기라서
처음부터 심고 아, 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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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고민하네. 되게 고민되네. 아, 화분을 바꿔줬어야 되나? 없네. 뭐야, 할리우드 액션 하는 거야? 뭐야?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탕탕탕. 좀 다지기를 좀 해서. 이 쑥쑥이를 하면 진짜 막 들어가더라고요. 공국이 찹찹찹 메워지면서 흙이 더 들어가요. 하나는 끝냈고, 자, 마감은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아, 얘를, 얘가 입구가 조금 더 크니까, 재를 할걸 그랬나? 에이, 모르겠다. 이미 뭐. 근데 뿌리가 살짝 기존에 봐왔던 다육이랑 달라. 아, 뭔가 달라. 뭔가 느낌이 다른 뿌리예요, 이거. 이 베네금 뿌리가. 아, 뭔가. 여기에다가도 깔망을 깔고, 그리고, 배수돌이로 배수를 조금 해줍니다. 배수돌이 왜 하냐고요? 가볍고 물마름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배수돌이의 공극이 너무 커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자, 베네큼을 안칩니다. 베네큼 먼저 밑에다 살짝 뿌리를 흙을 넣고 얘도 그 묵은 베네금처럼 제가 달달달 묵게 키워보겠습니다. 왠지 제가 잘 못 키우는 고사홍하고도 좀 느낌이 비슷해갖고 살짝 자신은 없지만 당당당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가죠.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흙. 이렇게 제가 고사홍 종류를 볼 때마다 막 반해갖고 근데 고사홍이 여름에 살짝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서도 자꾸 사오고 사오고 하네요. 아. 아이고 아감토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감토는 제가 여기 붉은 마사로 그냥 할게요. 늑대가 있는 다육이 띠띠 다육이 베네금 지금은 와 너무 예쁘다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와 너무 예뻐지겠지 이런 얘처럼 예뻐지겠지 이런 거 아니까 얘가 어떤 애로 묶는지 얘를 봐서 아니까 제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베네금 두 개를 같은 느낌의 공방 화분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베네금 고사홍을 많이 닮았는데 묵으면 요런 얼굴을 한다고 해요. 제가 요거를 알고 요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아이가 얼마나 예뻐지는지 알고 있어요. 오, 제가 살짝 스프레이를 했는데 물을 좀 털어줄게요. 제가 요거 왜 하냐면 여러분께 요 다육의 예쁜 맑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을 제가 좀 세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저는 스프레이를 합니다.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농장 사장님들은 스프레이를 하지 않는 거를 대부분 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갈이 하신 후에 꼭 스프레이가 필요한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태까지 스프레이를 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 후에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줬답니다. 페네크 분갈이 마쳤고 영상 이후의 영상에서 블랙스완과 그다음에 알바뷰티 추첨 영상이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당첨된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아의 언박싱 하면서 나두말 다육이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이유정님 축하드립니다. 하트 3개 해주셨네요. 이유정님은 제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육이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유정님 축하드립니다.